치즈 볶음밥 먹방 바로 브리. 지금 이것도 김치 볶음밥에 김 빠지면 스파지. 일단 오늘 김치 볶음밥 먹방인데 김치 볶음밥부터 하니 마 띠린.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김 올려서 한번 드실래요 이거? 야 진짜 김 올려서 한번 드실래요 이거? 뜨거워서 말을 제대로 못 하겠네 이거. 요번에는 요거 요거 또 돈가스 올려서 한 입 드실래요 이거? 띠링. 아 근데 사실 오늘 제 유리 씨한테 김치 볶음밥 해줬거든요. 내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 자 이번에는 요것도 이거 치즈 싹 버무려 가지고 이거 거무지로 만들어 먹으면 이 정신 못 차리지 이거. 띠리. 요번에는 아까랑 다른 돈가스. 띠린. 오늘은 헬스 쉬어가지고 낮잠도 좀 잤어. 아 요즘에 환절기에다가 날이 좀 흐려서 그런가? 약간 좀 기운이 안 좋더라고요. 몸이 피곤해 몸이. 아니 늙어서 그렇다고요? 하긴 나 이제 32인데 인생 이제 시작 아닌가? 죄송합니다. 20대처럼 보였죠? 32이라고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돈가스 차이 보세요. 오늘 두 가지 돈가스를 튀겼는데 아니 진짜 요 밑에 요 등심이 있거든요? 이 고기 두꺼운 거? 아 나 이 돈가스가 너무 좋다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나 할인할 때 한 팩 더 사야 될까봐. 아 냉동 돈가스인데? 미쳤어요 진짜. 안 돼 안 돼. 아 셰프드 셰프드. 근데 요게 단점이 한 팩에 고기가 두 덩이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퀄리티가 좋으니까. 셰프드 만두는 비추예요? 아유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이거. 내 입맛은 너무 딱인데 이거. 피콕 장면 맛있어. 나 옛날에 피콕에서 보면은 밀키트 있지 밀키트. 밀키트 되게 맛있어 먹었었는데 아 오늘도 가니까 밀키트 몇 가지 딱 약간 눈 돌아갈 뻔했어. 조만간 한번 피콕 밀키트 묵방 어떻습니까? 거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밀키트 이야기하니까 홈플러스도 밀키트 장난 아니던데? 우리 동네 홈플러스 그 주차장이 좀 거지 같아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나쁘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마트만 가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곳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홈 플러스 아따아따 보세요 주차장이 이런데 어떻게 가 여러분들. 아 진짜 이거 여기 그냥 골 때려. 저래서 내가 잘 안 감. 병진아 그거 다 먹을 수 있냐? 당연히 다 먹죠. 아이고 벌써 배부른 것 같은데요? 제가 배가 작아가지고. 그래도 먹방 하는데 용기 내서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접시 증후군 있어서 다 먹. 아니 여러분들 아니 생각보다 저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저만 있는 게 아니랄까요? 틱톡에 빈접시 증후군 영상 올렸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거 나인 듯 하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 얼굴만 보면은 빈그릇 증후군밖에 생각이 안 난대. 또 틱톡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팔로워가 좀 늘지 않을까?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만 올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50만 구독자 말씀을 하시는데 알았으면 진작 올라갔겠지. 또 이거 눈물 나게 만드네. 이거 그걸 아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부추라는 닉네임을 보니 부추 좀 뜯어먹어야겠는데? 아, 김볶밥 먹다가 먹는 부추 되게 상큼하니 괜찮은데? 아 진짜 나 빈그릇 증후군 이거 중증인가 봐. 나도 모르게 또 다 먹고 있네 이거. 아이고 야야야야. 와 벌써 이거 김은 빈그릇 만들어 버렸어 이거. 바닥 누린 곳이 미쳤다 이거. 데이리 아니야 빈접시 증후군인가 그거 병임. 연병? 그만해주세요. 그거 연병 아니에요. 저와 똑같은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연병은 약도 없다. 연병은 약도 없다뇨. 그렇지 않아요. 적게 담아볼까? 병진님 요리 실력이 점점 느는 것 같은데 학원 다니세요? 전업주부라서 그래요? 전업주부 느낌이긴 해. 오늘 안 그래도 유리한테 이거랑 똑같이 제가 김치볶음밥 딱 해줬거든요. 아 요리 잘한다고 칭찬 들었잖아. 아 여러분들 전업주부 청소 실력 어떤? 나름 정리의 일가견이 있는 편. 얼굴도 정리가 안 됐네 누가 이거. 근데 계란보단 밥이 더 맛있... 아 근데 이 돈가스도 진짜 맛있는데? 아 그러면 얘를 먼저 마무리 짓고 나서... 아니지 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띠린! 아 이거 남길라 그랬는데 이거 보시죠. 오늘 튀김가루 좀 많이 남기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빈그릇 증후군이 아니거든요. 나 자신에게 지지 않는 모습 굉장히 멋있어.
김치 고구마. 너무 너무 빨리 빨리. 끝.